자, CSS 3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SS의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의 단위는 키워드, 그 다음에 크기 단위, 색상 단위, URL 단위, 이렇게 크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키워드라는 건요, 단어로서 값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색깔 같은 경우에도 레드, 블랙, 화이트,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입력을 해도 색깔이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스플레이의 속성에도 블럭, 인라인 블럭, 인라인, 넌뭐 같은 형식으로 이제 단어로 값을 입력하는 걸 우리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단위는 퍼센트와 그 다음에 EM, 픽셀, 요 외에도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인치 다 됩니다. 다 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퍼센트는 백분율이고요. 예전보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반응형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서 이 퍼센트를 이용한 크기를 지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EM은 글자 크기에서 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기본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해놓고, 배수 단위로 1EM은 기본 글자 크기, 2EM은 기본 글자 크기의 2배, 1.5EM은 1.5배, 뭐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픽셀은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우리가, 화면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들은요, 픽셀을 사용을 해서, 단위를 나타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PC 버전의 레이아웃에서 고정된 크기의 레이아웃을 지정을 할때이 픽셀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색상 단위는 아까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레드, 그린, 블루 같은 생명을 입력하는 색상 단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헥스 코드라고 해서요. 16진수 색상 표기법. 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색상을 보시면 H1, 그 다음에 이제 뭐 백그라운드에 6자리의 16진수가 입력이 되는데요. 앞에 두 가지, 레드, 중간에 두 가지, 그린, 마지막 두 가지가 블루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은 색이 없다, F는 색이 꽉 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F 6개, 검정색은 0, 6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GB라는 색상 입력 방식이 있는데요. 레드, 그린, 블루를 0부터 255까지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알파 값이 추가된 RGBA라는 색상 입력법이 있는데요. A는 알파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부터 0까지의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55, 0, 0, 0.5면요. 50% 투명한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SB 색상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Hue, Saturation, Lightness가 되겠습니다. 자, 색상 채도, 명도로 색상을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알파를 이용해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URL 단위는요. 파일과 파일을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링크에서 다른 파일로 연결을 할때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같은 폴더 내, 같은 루트 안에 존재할 때는 상대 경로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호스팅에서 다른 방식으로 불러올 경우에 우리는 이제 절대 경로라고 해서요. 이미지나 파일들이 가지고 있는 웹상의 고유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우리는 절대 경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단위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선택자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은 기본 선택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선택자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선택자의 첫 번째는 전체 선택자가 되겠습니다. 전체 선택자. 모든 태그를 동시에 선택하는 선택자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HTML 안에 보시면, 자, HTML, head, meta, title, head, body, body, HTML, 이렇게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스타일로, 자, 별표, 그 다음에 컬러, 레드,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요.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자, F12를 눌러서 검사를 해보면요. 지금 HTML에도 보시면 전체 선택자 컬러 레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HTML, 우리 화면에 보이는 태그가 아닌 HTML이나 헤드, 그 다음에 뭐 스타일, 타이틀, 이런 데도 전부 다 컬러 레드라는 속성이 적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H1이라든가, 그다음에 P에다가, 자, 내용을 입력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H1 제목 모두에게 빨간색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전체 선택자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초기화에 거의 매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마진, 그 다음에 패딩, 자, 요렇게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태그들은요, HTML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여백이 있어요. 자, 기본 여백이 있는데 그 여백들을 제거할 때, 기본 여백을 제거할 때 이렇게 전체 선택자에서 마진과 패딩을 제거하세요 라는 값을 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선택자의 사용 방법을 봤습니다. 자, 대부분의 HTML에 사용이 되고요. 자, 마진과 패딩. 자, HTML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자, 일반적으로 바디의 태그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모든 태그에 동시에 적용된다. 자, div 한 칸 띄고 별표 컬러 레드.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체 선택자만 사용하면 모든 태그가 적용이 되지만, 자, 이렇게 다른 선택자와 함께 사용을 하면요, div 안에 있는 모든 태그로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div 안에 있는 모든 태그, 뭐 div 안에 h1 뭐 phe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면 div 안에 있는 모든 h1, phe가 동시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태그 선택자가 되겠습니다. 자, HTML5에서 배웠던 다양한 태그들을 이름만 적어서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h1, 뭐 p, a, li 등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태그들을 이름만 적어주시면, 자, 페이지 내부에 있는 모든 태그에 동시에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선택자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자, 그냥 li만 쓰게 되면 페이지 내부에 모든 li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lmb.ul에 있는 li, 자, 그러면 lmb에 UL 안에 있는 LI들만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범위가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태그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H1과 P, 자, 둘 다 컬러 레드,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H1 컬러 레드, P 컬러 레드 이렇게 두 번 쓰는 수고를 덜 수가 있겠죠. 코드도 절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전체 선택자에 지금 레드를 뺐고 마진 패딩만 줘서 자, 현재는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자, H1과 P에다가 컬러 이번에는 파란색을 줘볼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H1과 P 한 번에 작성으로 두 개의 태그에 동시에 적용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는요, 태그 선택자의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에 또 이제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UL이나 OL 같은 경우에, UL이나 OL 같은 경우에 안에 이제 LI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 스타일이 뭐죠? LI는 앞에 점을 가지고 있어요. 점. 그 다음에 OL에 있는 LI들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1, 2, 3, 4. 예,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나 점을 우리는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이 필요가 없다. 예, 필요할 때 따로 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거를 해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거를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해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요렇게도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태그, 자, 링크가 걸려있는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언더라인이라는 꾸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none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서 언더라인을 제거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 태그의 경우에 border none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 border none을 주는 이유가요, 구버전 익스플로러의 경우에 이미지에 링크가 걸리면 파란색 테두리가 생성이 돼요. 구버전 익스플로러의 경우에. 그래서 링크가 걸린 이미지에 테두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border는 none 주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되는 게 글자 크기와 글자 모양을 이렇게 한 번에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씨가 들어가는 모든 공간에 뭐 더 있지만 요 정도만 입력할게요. 뭐 폰트 사이즈를 지정을 한다던가 폰트 패밀리를 하나로 지정을 해주는 것들을 예.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적혀 있는 태그 모드에게 폰트 사이즈와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에 대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넣는 게요, EM하고 address 같은 경우에 폰트 스타일을 노멀, 자,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주는 이유는요, EM 태그와 address 태그의 기본 스타일은 이탈릭이에요. 네, 이탈릭이기 때문에 이런 이탈릭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멀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 선택자의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초기화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다른 선택자 뭐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ID, 뭐 클래스, 자손, 후손, 구조 선택자 등 다양한 선택자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D 선택자라는 녀석입니다. 자, ID 선택자는 HTML 페이지에 같은 이름을 등록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ID는 페이지 내부에 같은 이름을 한 번만 줄 수가 있어요. 헤더라는 이름을 줬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는 헤더라는 이름을 줄 수가 없어요. 뭐, 바디의 헤더, 뭐, 그 다음에 푸터의 헤더, 뭐, 이런 식으로는 줄 수가 있지만, 그냥 헤더라는 이름을 한번 썼으면요, 다른 곳에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ID 선택자는 레이아웃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구조를 잡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작은 것보다는 덩치가 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뭐 헤더, 그 다음에 컨텐츠 랩, 그 다음에 뭐 푸터, 뭐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한 공간, 뭐 그 안에서 같은 경우에 뭐 어사이드,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깊게 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에 뭐 LMB, 뭐 GMB 이런 식까지는 우리가 아이디를 부여를 합니다. 그 외에도 또 부여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인풋 태그의 경우에 인풋 태그 입력 양식 태그에도 아이디를 부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내부 이동에서도 아이디가 사용이 됩니다. 자, 아이디 선택자의 사용 방법. 자, 태그에 아이디를 적용할 때는 자, 이렇게 div 태그에 아이디는 헤더 이렇게 해서 직접 태그 안에다가 입력을 하시고요. CSS에서 아이디를 호출해 올 때는 앞에 샵을 붙이고 아이디 이름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div에다가 아이디를 헤더라고 줬고요. CSS에서 헤더를 불러와서 컬러에 F빵빵, 자, 이거는 div, 이 div 안에 있는, 이 div 안에 있는 모든 글자에게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적용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put 태그에서 id를 사용하는 경우엔 label과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label의 4와 input의 id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id, 자, 지금 헤더와 푸터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같다 라고 하면은 헤더와 푸터를 동시에 불러와서 쉼표로 구분을 합니다. 동시에 불러와서 배경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의 네이밍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 이름을 여러분들이 짓고 싶은 대로 지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두 단어 이상일 때 탑 배너, 푸터 로고 뭐 이런 식으로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두 개의 단어 사이를 언더바로 구분을 하거나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아이디 뿐만 아니라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는 두 번째 단어 대문자로 하는 걸 만들고 클래스는 두 단어 사이를 언더바로 띄우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퍼블리셔들도 있고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레이아웃 이름에 보시면 헤더, 자,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뭐 이런 거는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공간이에요. 주요 내용이 담겨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컨텐츠 랩이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컨텐츠 랩. 자, 그 다음에 푸터, 그 다음에 LMB, GMB. 자, LMB 같은 경우에는 로컬 내비게이션 바, 그 다음에 GMB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그래서 좀 약자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 이것도 이제는 실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같이 쓰면은 아, LMB가 로컬 내비게이션 바구나, GMB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구나.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선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선택자는 아이디 선택자와 용도가 거의 비슷하지만, 자, 아이디 선택자보다, 아이디 선택자는 이제 구조 용도로, 자, 뭐, 헤더, 섹션, 푸터 같이 좀 큼직큼직한 구조 용도에 사용됐다면, 클래스 선택자는 그 안에서 내용을 채워주는 세부적인 선택자들, 태그들에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디자인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디자인을 적용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자, 적용 방법은 아이디하고 거의 유사해요. 자, 태그 안에 클래스는 해가지고 네이밍을 주시고요. CSS에서 불러올 때는 앞에 점을 붙입니다. 자, 앞에 점을 붙여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와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div 중에 redbox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에 배경 색깔을 빨간색으로 주세요 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동시에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 요게 이제 또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자, 클래스에 하나의 태그에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li 태그에 select라는 클래스와 gravity라는 클래스 동시에 두 개를 적용을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select라는 클래스에 적용된 디자인과 gravity라는 클래스에 적용된 디자인 두 개를 요 li가 동시에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 개도 가능해요. 자, 근데 얘도 구버전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구버전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용이 조금 꺼려졌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익스플로러 8 이하가 거의 뭐 1% 미만이기 때문에 예, 사용을 조금씩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까 아이디도 마찬가지만 태그와 조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select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디자인에다가 뭐 글자 크기 14픽셀에 글자 색깔 노란색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p에다가 적용한 것과 li에다 적용한 클래스를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li에 있는 select에는 글자 크기를 12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li 태그와 함께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야. li에 있는 select는 글자 크기가 18이 되어라. 자, 이렇게 적용해주면 다른 select가 적용된 애들은 14고 여기 li에 적용된 애만 글자 크기가 18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그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택자 중에 하나이며 id 선택자와 클래스 동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밍 규칙은 아이디 선택자와 같다랍니다.